닭도리탕은 억울하다. 사실 닭볶음탕이라 쓰고 닭도리탕으로 읽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. 이 어떤 이름 맞는 거지 늘 논란이거든요. 그렇죠. 지금도 저는 입에 그 닭도리탕이란 게 붙어 있어요. 네. 항상 그렇게 배웠었고 그 이름이 어느 때부터인가 도리가 일본 말에서 왔다는 얘기가 돌면서 일본이 그 우리가 야키도리는 닭 구이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일본에서 온 말이다라는 설이 돌면서 일제 강점기 때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. 이런 유출을 해서 그렇죠. 그래서 닭 도리탕이면 동어 반복으로 닭닭탕, 예, 닭닭탕 이렇게 되죠. 도리가 닭이죠. 일본에서 오지 않았다는 증거도 꽤 있어요. 도리치다 뭐 이렇게 뭐 재를 쳐서 도리치다 뭐 도려내다 그다음에 조선 무쌍 신식 요리 제법이라고 1920년대 나온 그 우리나라 요리 책이 있어요. 고 요리 책이죠. 거기 보면 이 책 외에도 조선 후기에 보면 해동죽지라는 시집이 있어요. 이 시집에 보면 조선 후기에 가지고 놀았던 뭐 놀이 문화나 풍속 놀이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 책 안에 도리탕이라는 이름이 나와요. 그렇다는 것은 이 도리탕이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부터 계속 조선시대부터 선조들이 써오던 이름이라는 거죠. 그러면 이 닭 도리탕 자체로는 좀 나는 원래 쓰던 말인데 왜 갑자기 일본에 잔재라고 해? 이렇게 하면서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? 그래서 닭 볶음탕을 했어요. 근데 그것도 조리법이 그건 또 그 이중으로 돼요. 볶음탕. 아, 볶음이고 탕이면 탕이지 말고 볶음, 아, 그렇네요. 탕이 어딨어? 뭐 약간 애매한 거죠. 여름도 힘들어. 기억이 너무 많아요, 기억이. 약간 다른 기억이 세 개야. 지금도 논란이 계속 일고 있고 국립국어원 측에서는 지금도 볶음탕이 맞습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런 말은 나중에 언중들이, 우리가 언중이잖아, 말 쓰는 민중들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다고도 생각도 들어요. 그냥 닭탕이라고 하던가. 닭탕은 그러면 닭백숙과 같은 이름이거든요. 이건 약간 찐득하게 볶듯이 또 끓이는 맛이 있어야 돼요. 닭매운탕 어때요? 닭매운탕. 괜찮지? 닭매운탕. 닭매운탕 먹고 싶지 않아? 맛있게 먹을게.